여기가 미나 방이구나. 오. 미나가 이제 유튜브를 혼자서 자기가 찍고 편집하고 자막 넣고 하거든요. 어머, 혼자서? 자기 혼자서, 예, 유튜브를. 이야. 안녕하세요, 미나이래요. 또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뒷 배경이 나오는데 여기 뒤에가 예뻤으면 좋겠어요. 꾸미고 싶어. 여기가 이게 좀 이게 전시된 것처럼 막 선반 위에 탁탁탁 올라가 있고 그런 느낌? 네. 오. 어머! 와! 시선이 맞닿을 때면 미소와 함께 행복했죠 너와 있는 시간 내가 나로 쓸 수 있어 그때만 You start out like the king of Rome Will you take my heart let's bring you on Cause I follow you blind I follow you time and time until you're mine Mina가 지난주에 공이 벽에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다른 선물 있잖아요. 예. 제가 미나를 밑에. 위해서 밑에 미나를 위해서 정말 어 제가 미나를 위해서 밑에 이거 돌리는 거 미나를 바퀴예요. 원래 바퀴 없었거든요. 공부할 때는 이쪽 방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상으로 활용하고요. 네네. 유튜브를 할 때는 이 책상 위에다가 카메라를 올려놓고 작업대로 쓰잖아요. 네. 그때는 이거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희가 여기다가 리폼을 했어요. 자 보시면 야 바퀴가 이렇게 미나야 미나야 저 뒤에 네. 너 뒤에 뭐 축구공하고 막 있는 거 좋아했었잖아. 그거 해달라 그랬잖아. 미나 한번 앉아봐. 그래서 리폼을 해서 한번 보자. 여기 우와. 그러니까 다리를 아예 바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 그냥 다리를 밑에 거 기존의 걸 떼고 바퀴가 달린 거를 부착한 거죠. 아. 이제는 촬영할 때 되게 분위기가 네. 좋겠다. 아, 이제 미나 유튜브 이제 이게 조금만 아이디어를 좀 하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구조를 생각을 못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하셨겠죠? 바뀐 게 있는데. 뭐가 네. 바뀌었지? 아니, 저기 서랍이 맞아요. 그 서랍장이 언니 방에 있는 거랑 바뀐 거예요. 네. 미나 방에 길고 두꺼운 게 여기를 확 차지하고 있어요. 아, 여기 네. 있었어요. 아, 여기 있었어요. 그래, 그래, 이쪽에 있었어, 이쪽에. 있었어. 그래서 공간도 많이 차지했는데
이렇게 옮겨놨더니 바닥도 넓게 쓸 수 있고 오히려 잘 맞죠. 그러니까 침대 머리가 이쪽으로 올 거라는 것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아. 그냥 항상 저쪽으로만 들어오면 항상 저쪽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훨씬 좀 더 안정감이 있죠. 네. 아무래도 자라는 네. 아이들한테는. 네. 네. 사실 미나방이 제일 작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구를 좀 재배치하고 네.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1부터 5까지 점수 매겨준다면 이 방은 몇 점이야? 5점. 오, 5점 만점이네. 좋다 좋다. 야. 오 베이비 네가 네가 너무나 자꾸 자꾸 좋아. 아 너무 좋다. 야,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저희 창문에서 만들었어요. 네, 네? 만들기를 좋아해서. 오, 진짜. 아, 너무 귀여워. 신기하다. 미국에서 그라지 있잖아요. 네. 그라지에서 창현이가 톱도 나무 사다가 이런 걸로 만들고 나무 작업을 좋아했구나. 지금 만드는 게임 보여줄 수 있어요?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었다고? 제가 한 개 만들고 있어요. 아니 창현이는 그러면 이 방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제 총도 전시하고 싶어요. 총도 좀 이렇게 놨으면 좋겠다. 총 놓고 막 이런 것들. 미래에 그 대박 그 게임이 그렇지요. 지금 완성되고 있는데. 맞아요. 방의 이름이 영화 족구왕이 아니라 발명왕이라고 했어요. 발명왕. 참 이름도 잘 지으시네요. 아, 왜냐면 미래에 스티브 잡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과연 거기서 발명왕이 나올 수 있을지, 발명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일지 어떻게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이제 창현이 방이다. 어떻게 방이 바뀌었을지. 들어가 보시죠. 공간 발명왕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여기. 오. 오. 야. 우와. 오. 우와. 야, 이거. 책방. 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가는 와, 창현이 오빠 진짜 이런 거 원했는데. 오~ 이게 사실은 이 그 사무실에 네. 그 메쉬 파티션이라고 해서 공간 분리도 하고 네. 작업 업무 용품 정도 걸어놓고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마치 킹스맨처럼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 됐어요. 네. 메쉬 파티션뿐만이 아니라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신박한 정리를 즐겨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많이 늘어날수록 또 하나 더 만들고 그럼 거기다 막 걸어놓고 벽을 해치지도 않고 네, 그게 그럼요.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얼마든지 이동도 자유롭고 하니까 나만의 전시장이 될 수 있는 네. 그렇죠. 아, 이거 보면서 창현이가 총을 더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사달라고 하고 막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미나야, 오빠 어떨 것 같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우선은 책꽂이가 빠졌고요. 맞아. 책꽂이가 빠졌고. 예. 네.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뜨기만 해요. 눈 뜨면 안 돼. 눈 떠. 떠. 오. 오. 여기 옆에 와. 오, 야 이거 봐. 오. 야, 나이스.
채근아 좀 깨끗이 쓰자 정리 이렇게 하고 알았지? 약속할 수 있지? 계속 이렇게 놓고 근데 책꽂이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왜? 얼굴이 이렇게 썩 안 좋아하는 거지 어머 그지? 어? 어? 책꽂이를 빼서 좋고 그리고 드디어 이게 있으니까 또 좋고 전... 아 이게 일로 들어왔구나 거실에 있던 거 그래 이게 일로 왔네 드레스룸에 있던 거 아 이거 드레스룸에 있던 건데 어.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파 햇살이 비춰오면 햇살 속에 너의 손 꼭 잡고 떠나고파 푸른 하늘이 보이는 곳 너와 나 둘만의 소풍을 If you 날 믿어준다면 Only wanna be with you 근데 방세계가 보는 맛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다 달랐어요 맞아요 각자의 라이프 패턴 개성에 맞춰서 네. 야 대단하시네 진짜 진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공간 끝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네 이제 딱 두 분 남았습니다 네 한 방 남았습니다 공간의 이름은 슈퍼스타 감사용이 아니라 슈퍼스타 이영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우 안방 부끄부끄인데 지금 미국에서 갖고 온 지 못 뜯은 게 있고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트로피. 아 이게 트로피예요? 아, 네. 아, 그 중요한 걸 왜? 이거를 무슨 과연. 별이 다섯 개 이거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자 주인공들 앞으로 아이고, 열어. 네. 슈퍼스타 이영택 열어봐. 아 떨리잖아. 양보하는 거야? 떨리잖아. 열어봐. 둘, 셋. 떨리잖아. 오. 이야. 오. 이게 위치가 바뀌었구나. 오. 바뀌었구나. 아. 여기 이렇게 전시해 놓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저게 안으로 들어왔구나. 저게 그냥 막 싸놓을 트로피가 아니잖아요. 네. 저기는 온전히 이영택 선수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 유네 빙수골은 네. 여기 왔네. 저게
안으로 들어가네? 아, 저기 밑에 게 안 들어가는 건 줄 알았었는데 난 높이가. 예. 저 실은 저희가 이제 미국 가면서 보관하기 힘드니까 트로피들을 이제 어머니 댁에 뒀었는데 네. 막상 저희가 가지고 올 때 어머님이 약간 섭섭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대로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했는데 보는 순간 못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머니도 저렇게 잘 진열돼 있는 거 보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영태 교수는 한국을 빛내줬는데 사실 어떤 다른 직업보다 은퇴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후련하기도 하면서 네. 또 다시는 경기장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좀 아쉽기도 했었고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맨날 이제 선배들이 은퇴하면 뭐 파노라마 같이 뭐 착착착착착 간다 그러는데 근데 진짜 그런 기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뭐 어떻게 시작을 했고 예. 어디서 뭐 했었던 이런 것들이 진짜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차차차차 지나가는데 그럴 것 같아. 진짜 한때는 나라를 빛내고 진짜 정상에 우뚝 섰던 분들이 네. 사실 우리는 요즘 무슨 예능 프로 같은데 네네.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나와주시니까 시청자로서는 되게 반갑고 좋거든요. 사실 네. 저도 이제 TV 계속 나오면서 예능하면서 예. 잊혀져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알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 또 좋은 것 같아요. 예, 테니스란 스포츠도 또 사람들이 관심 갖게 또 네네. 보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네. 발코니란 공간이 있었고 그렇지요. 드레스룸이 있었는데 네. 아직 열어보지 않았던 박스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국제 박스들 그렇죠. 많이 있었죠. 네, 그런 거를 열다가 네. 아, 저희가 또 네. 재밌는 거 이런 거 잘 찾잖아요. 또. 아, 그렇죠. 아이고, 그때는 못 봤어요, 우리가. 이영택 선수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뭐죠? 이게 결혼 그 앨범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영택 씨. 결혼 앨범이죠? 아, 그때 못 봤구나. 우리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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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못 받은 앨범이 박스 안에 있더라고요. 아, 결혼 앨범이요. 몇 년 전인 거예요, 그러면? 아가 2004년도에니까요, 2004년도 결혼이니까요. 오! 지금 17년? 유재석 선배님이 재석이 형이 사연이라고. 이때는 그렇게 뭐 바쁘지 않을 때였어요. 축가는 정신이 형이 축가하시구나. 네. 그래서 이 앨범을 찾아놨습니다. 떼떼로. 감사합니다. 이 딱 부부 침실 옆에 놔둔 거예요. 옛날에 사하시라고 네. 저희가 잘 찾아드린 거 맞죠? 네. 그거는. 아니 주문이 뭐 그래요? 아니. 아니 저걸 어떻게 찾으셨대? 다 올라갑니다. 바닥이 보여요. 짜잔, 와, 짜잔, 저게 짜잔, 바닥입니다. 짜잔, 와, 짜잔. 이런 게 있네. 어머, 오, 어머, 어머. 어, 어쩌나 필수 유니폼. 그렇지. 이렇게 그쵸, 돼야지. 그렇죠. 사실 그냥 뻥 뚫려 있을 때는 막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렉이 설치가 되니까 이제 볼 수 있게끔. 아, 그때 렉이 없었구나. 네. 네. 아, 너무 좋대요. 뿌듯하세요? 좋으세요? 네, 너무 좋네요.